서로 만나면은 또 이렇게 좀 좋은 띠궁합, 좀 대박나는 띠궁합이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또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금전에 조금 합의가 되는 띠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통계적으로 보시는 거 보면 사막, 뭐 육합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는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쥐띠하고 양띠가 만나면 온진살이 들어가지고 대부분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안 맞은 거는 부부 사이였을 적에. 솔직히 서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맞거든. 근데 쥐띠 여자와 양띠 남자가 연인이 아닌 사업이나 뭐 장사 이런 걸로 만난다. 그러면 쥐띠 여성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쥐띠분들이 재물을 뺏어오는 형국이거든. 그런데 같은 성별은 안 됩니다. 같은 성별끼리 하시다가는 원수지고 금전의 손해도 볼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소띠의 남성이 범띠의 여성을 만난다. 그러면 범띠의 여성이 부지런히 금전을 벌어서 소띠 남성에게 갖다 주는 형국입니다. 둘이 합쳐지면 지출도 많아지겠지만 금전운은 상승을 합니다. 자, 일거리를 범띠 여성이 물어다 주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여기 분들은 연인이 돼도 괜찮아. 결혼을 해도 솔직한 말로 소띠 남자가 보는 편해. 왜? 여자들이 범띠 여성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리고 닭띠 남성과 개띠 여성이 만난다. 닭띠 남성이 재물은 벌어도 많이 퍼뜨리는 그런 형국이거든. 돈은 번다 할지라도 씀씀이도 좀 있고. 근데 열심히 벌어서 개띠 여성분한테 투자나 사업을 하신다면 이 개띠 여성은 금전을 불리고 늘려서 재물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근데 둘이 부부가 되면 소리가 많이 나고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고 이런데 이제 우리가 뭐 장사라든지 사업으로 한다든지 뭐 같이 투자를 해서 번다든지 했을 때 개띠분들이 재물을 조금 이렇게 막 치고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 여성분들이. 그래서 재물을 좀 상승시킬 수 있지. 이두 띠가 만나면. 자, 그리고 용띠 남성이랑 뱀띠 여성. 용띠 남성은 뱀띠 여성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 아무리 똑똑다 해도. 금전운은 둘이 합쳐지면 상승을 하는데 용띠 분의 남자분보다 뱀띠 여성이 이득을 더 본다. 여기서도. 자, 아셔야 될 거는 버는 놈 따로 있고 서는 놈 따로 있다는 말이 이두 띠가 만났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둘이 합쳐지면 문서운도 상승을 합니다. 이두 띠가. 그래서 단점은 이두 분이 만나면 늘 서로 의심을 한다는 거지.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뭐냐, 신자진, 뭐 원숭이, 쥐띠, 용띠가 만나면 금전이 상승하고 뭐 부부도 좋고 익한다는데 그거 다 틀립니다, 여러분. 사주에 따라서. 근데 뽑아주신 띠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띠한테는 되게 좋지만 그럼 그 반대띠는 오히려 자기 걸 주는 형국인 거잖아요. 근데 주는 형국인데 다른 또 띠를 만났을 때더줄수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그만큼 그래도 자기도 이득을 보면서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게 조금 적다 할지라도 이득은 봐. 이득은 근데 보죠. 상대방이 더 많이 본다는 거지. 그래도 이 선생님이 좀안 좋은 결혼했을 때도 안 좋은 궁합을 뽑아주신 띠어도 또 자세하게 연월 일시까지 따져봤을 때도 좋은 경우도 있죠. 띠로만은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도 쥐띠하고 양띠하고 만났어. 부부인데도. 근데 우리가 속궁합을 보거든. 들어가거든. 사주를 보면서. 그러면은 속궁합이 맞아떨어져. 그러면은 그분들은 살아 또. 어떤 형국으로 이별수를 막느냐 하면은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일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만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별탈 없이 살아. 그리고 또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근데 그 자식이 합을 해주는 자식이 있어.